물류 아웃소싱을 위해 성가신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Fulfillment by Amazon, 줄여서 FBA를 이용하면 그 과정이 무척 간단해집니다. 먼저 아마존의 판매 관리 툴인 셀러 센트럴에서 상품을 등록, FBA로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을 선택하고 Change to Fulfillment by Amazon을 클릭해 출하 방법을 변경한 뒤 납품 설정을 합니다. 다음으로 상품의 발송 준비를 합니다. 아마존 Fulfillment 센터에 납품할 때는 상품 라벨을 붙여야 합니다. 상품 라벨 부착 작업은 셀러를 대신해 아마존 풀필먼트 센터에서 부착하는 상품 라벨 부착 서비스도 유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매 상품이 신품이면서 JAN 코드가 있는 일부의 카테고리 상품에 대해서는 라벨 없이 혼합 재고로서 납품할 수 있습니다. 이 라벨 없는 혼합 재고는 아마존이 판매하는 상품이나 다른 셀러가 납품한 동일한 상품을 혼합해 보관하는 것을 말합니다. 납품된 상품 재고는 JAN 코드로 관리되므로 상품 라벨 부착 작업을 할 필요가 없어 상품 발송 시의 수고로움이 줄어듭니다. 또한 아마존 풀필먼트 센터에 상품을 납품할 때 비용 절감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 FBA 파트너 캐리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FBA 파트너 캐리어는 납품지로 상품을 보낼 때 일본 우편의 유팩을 특별 할인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쉬프롬 어드레스가 일본일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FBA를 활용해 매출을 확대하는 시스템에 대해 살펴봅시다. FBA 이용 시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판매 강화입니다. 일반 무료 배송과 아마존 프라임의 대상 상품이 되므로 구매자에게 이를 어필해 매출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아마존이 셀러를 대신해 주문 처리부터 배송 작업, 반품 작업까지 처리해주는 것도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이에 따라 셀러의 작업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4시간 365일, 주문 처리부터 배송까지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판매 기회의 손실도 줄일 수 있습니다. 셀러 센트럴에서는 셀러가 아마존에서의 판매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셀러의 시스템과 직접 연결할 수 있는 툴도 무상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므로 판매와 재고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헬프 페이지에서는 각종 동영상과 매뉴얼, 자주 묻는 질문 등을 볼 수 있으므로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개별 문의사항에 대해서도 담당자가 전화나 이메일로 성의껏 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 셀러 센트럴에서 재고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인벤토리 플래닝 등 각종 레포트도 확인할 수 있어 매출 향상과 비즈니스 확대에 도움이 됩니다. 이 정보는 인터넷 환경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어 항상 정확한 비즈니스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FBA를 이용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셀러 여러분의 많은 이용 기다리고 있겠습니다.